자, 그러면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오늘은 어떻게 분위기가 괜찮을까요? 네, 아마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호재가 나와서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출발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호재가 두 개 다 나왔어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전체. 어제 미국이 좋았죠. 네, 이제 그 이유, 어제 이제 아까 뭐 이항행 연구님이 미국 증시 설명해 주셨지만 그 TSMC가 그 제품 가격을 이제 10에서 20% 내년에 올린다고 이제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네. TSMC 주가가 5% 급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 마이크론도 한 3% 올랐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뭐 뉴스가 특별히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일본의 옛날 도시바죠, 도시바. 네네. 도시바를 이제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금액은 한 2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옥시아죠, 키옥시아. 네, 키옥시아. 네. 그렇게 되면 낸드 플래시 공급 업체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직도 적자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낸드가? 네, 낸드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져. 그래서 인텔도 인수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낸드 플래시 만드는 업체가 4개로 줍니다. 6개에서. 그럼 이제 공급 감소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에도 되게 좀 긍정적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도 아까 이제 TSMC가 이제 가격 올린 게 당연히 우리나라 또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국내 또 요인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 흐름만 봤을 때는 오늘 좀 좋은 주가 흐름, 좀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아까 좀 오면서 보니까 현대차도 드디어 무슨 대의를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네. 뭐 무슨 대회예요? 수소차 대회라고 수소 연료 전지 아, 9월 8일 날. 예, 9월 7일 날 하죠. 9월 7일로. 9월 7일 날. 예, 7일로 나왔습니다. 네, 조금 계셔 보십시오. 9월 7일 날 예.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합니다. 예. 아, 9월 7일 날. 네. 9월 7일 날. 네. 네. 그래서 아, 소문이 났군요. 예.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제 수소사의 비전을 공개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테슬라 뭐. 이 배터리 데이 같이 이런 이제 수소 관련된 역량을 좀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친환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뭐 특히 수소차 관련주도 올랐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좀 뉴스 좋은 뉴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오늘 좀 보고서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네. 네. 그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1차 반등과 2차 반등이라고 좀 이런 이제 시황 보고서를 적었는데 10년 동안 코스피가 이번처럼 이제 아니면 그 이상 조정을 기록한 게 21번이래요. 최근 10년 동안. 그 중에 7번이 대형 외부 악재로 인해서 11% 이상 조정을 겪었고 네? 나머지 14번은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이제 조정인데 그게 7에서 11% 수준의 조정.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번에 빠졌던 게 한 7.4%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점 대비 32 거래일 동안. 네. 그래서 대형 악재를 제외한 조정의 평균 낙폭이 8.7%고 평균 하락 기간이 30일이니까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기업들이 주가 폭락을 하니까 좀 체감적으로 안 좋았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그냥 평균적인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좀 그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과거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에 나설 때는 보통 1차 목표치가 보통 낙폭의 60%인데 네. 뭐 그 정도 대부분 많이 회복이 네. 됐었던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적용을 하면 3200 정도 3200 초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목표치는 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단기 반등이 나서면 어떤 업종이 유리할까? 네. 그럼 수익률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 반등을 했을 때는 낙폭과 대주가 일단 이겼다고 합니다. 다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대부분 좀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카뱅이라든가 2차 전지 빠져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낙폭이 컸던 뭐 여행 항공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그 올랐는데 주식시장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 중에 하락기에 낙폭이 적었던 주식이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지금 이렇게 급반등할 때는 맞지는 않고 이게 단기 반등이 끝난 이후로 다시 기존 주도주가 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이런 쪽은 이번 상승, 그러니까 이번 반등장에 좀 소외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레벨업 될 수는 있다. 예. 그런 게 이제 과거 역사에도 많이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런 이제 낙폭과 대주가 좀 올라가겠지만 일단 이게 또 끝나고 나면은 네. 기존 주도주가 또 복귀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대체로 저
맞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평균치를 나타낸 거죠. 아 그래요? 네, 평균적으로. 아, 이 과거의 통계를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아, 저게 마치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 작년에 김씨들이 잘했으니까 올해도 김씨들이 잘할 것 같은 그런 통계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근데 사람도 바뀌는 왜냐하면 이제 네. 사실 주식시장이 정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아니 그대로 맞으면 주식시장이 사실 가격이란 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대로 하면 이미 올라가 있죠 다. 그래서 그 통계가 난 네. 아, 어쩔 때 한 번씩은 근데 안 그냥, 맞을 때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 네. 그게 좀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건데 우리 마음 편하자고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니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는 네. 게 좋아요. 왜냐 내가 그냥 아니 뭐 대충 어디 언제까지 올라가겠지. 이거 과거 데이터를 모르고 하면은 네네. 그렇죠. 사실은 대응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지금 왜 올라가지? 어디까지 갈 거지? 나는 무슨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전혀 모르고 대응하는 거라 지금도 지금 보면 이 통계대로 지금 정확히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반등 나왔고 좀 더 가면 3,2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낙폭과 대주가 진짜로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기존 주도주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평균치대로 가고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모든 시장에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네. 아, 낙폭과 대주가 이게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 주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카카오뱅크나 이차전지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빠지지?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과거 평균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설주들이 요새 좀 부진하긴 한데 KTB 중 이번에 그 투자증권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LH가 이제 혁신안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뭐 그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LH 그치? 혁신안? 네, LH가 좀 약간 올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 아, 그 직원들, 조금 안 좋은 게 예. 아니라 엄청 안 좋은 예. 거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면 재수정이 될지는 아직은 정확한 이제 결정은 안 됐는데 네. 몇몇 안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3, 4년 정도 중장기 구조조정 기간을 설정하고 주택 공급, 주거 복지의 세부 과제를 이제 법안과 재정 문제까지 모두 차곡차곡 이제 잡아간다는 그런 계산인데 그게 이제 결정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건설주들한테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투기 사태 때문에 그 상반기에 주택 사업 발주가 지금 제대로 안 됐대요. 거의 제대로 좀 집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목표치가 16.1조인데 상반기는 지금 굉장히 부진하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발주가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건설주한테 좋고 다만 건설주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나눠 생각하실 게 보통은 이런 주택 사업이 대형화되면은 대형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LH에서 만약에 대형사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컨소시엄을 좀 맺어야 되나 봐요. 아. 중소형사랑 반드시 넣어가지고 지방 건설사들이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점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 그 컨소시엄한테 그럼 이제 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형사 단독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이제 건설사가 갈지 모르지만 중소형사들이 예. 그래서 그 부분 거기 사실 그 보고서에는 한번 오늘 보시면 그 어떤 건설사인지는 그래프에 나와는 있어요. 네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2분 남았는데 오늘 네. 그 일정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금통위. 네, 그다음에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오늘 자정에 사실 출시가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네, 자정 벌써. 예. 네, 벌써 2가 나왔고 반응 어때요? 반응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반응 뭐 우리 셋이서 뭐 얘기해봐야 뭐 의미가 있나? 아니 그래도 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온라인인데 매출 순위는 좀 하루 정도 지나야 나오니까. 예. 네. 지금 뭐 여기는 뭐 차드 고고님 불소2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는데. 아, 아 근데 게임 항상 처음 나오면 네. 망작이라는 얘기를 엄청 해. 근데 오딘도 처음 나왔을 때 그랬고 뭐 처음 나오면 다 망작이라는데 걔네들이 또 다 잘 팔려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주가가 얘기해 주겠지 주가가. 사실 뭐 리니지 M도 처음에는 정말 말 많았거든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넷마블에 이제 넷마블에서도 하나 나왔거든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고. 요거는 이제 78개국 앱스토어에서 이거는 1위 기록했다. 이런 좀 뉴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들은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고 한섬에 그 어제 우리 화장품 얘기했잖아요.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오에라라고 있는데 이게 오늘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한섬? 한섬에. 한섬이 저기잖아요. 현백. 현백 건데. 현대백화점에서 예. 화장품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크림 가격이 120만 원이래요. 응? 제가 가격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크림? 예. 얼굴에 바르는 크림? 그런 크림이 12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초고가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론칭을. 이름이 뭐예요? 오에라. 오에라? 오에라. 아, 120만 원 오에라 이런 건 아니겠죠?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오에라. 아니 120만 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만든다고요? 아니 현대백화점이 한섬이라는 그 네. 의류업체를 샀거든. 한섬?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 한섬 그 부부가 하셨는데 그 오너가 이제 팔고 저쪽 그 남해에 가면 사우스케이프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골프장을 지었어요. 네. 한섬 오너는 한섬 오너가 또 거기서 사우스케이프라는 또 골프웨어를 하게 해요. 한 현대백화점이 사가지고 네? 어쨌든 그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거지. 네. 그게 지금 그렇게 네. 초고가. 네, 초고가로 이제. 120만 원 정도면 크림 하나에 120만 원 정도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슬리나 라프레리 이런 정도 수준인데. 크림 하나에 120만 원이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요. 아야 지금 그렇게 파는 게 있어요? 어 그럼요. 시슬리, 라프레리 이런 거는 아, 그 집사람 안 사줘봤구나. 아니 크림이 120만 원 한다고? 그럼 비싼 건 비싸요. 아니 네. 거기다 뭐 뭘 파란색 아니. 파란색 통에 뭘 집어넣으면 그렇게 비싸요? 이제 뭐 콜마지 뭐. 와, 네. 아, 그렇습니까? 시작했습니다, 장이. 네. 네네. 자 현재 좀 지수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150 일단 회복은 됐습니다. 4포인트 정도 올랐고 등락률은 0.1% 이제 강보합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2.58포인트 0.25% 정도 올랐습니다. 역시 그 하이닉스가 좀 주가 반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2% 정도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0.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삼성전기인데 오, 그 일본의 그래. 무라타 공장이 지금 폐쇄된 것 같더라고요. 공장 그건 아침에 그랬잖아요. 네. 긴급 저기 사태. 네. 그러니까 폐쇄되는 거예요. 폐쇄됐어요. 그 아. 거기가 거의 한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 물량을 생산한대요. 그 그러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라타가 지금 세계 1등 기업입니다. MLCC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아까 이제 잠깐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게 대부분이 아이폰 13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기나 또 경쟁업체 이비덴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급등 출발한 것 같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은 또 모처럼 반등 나오고 있고 SKC가 다음 달인가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오늘 한 2% 오르는데 그 양극재, 음극재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재 사업에서. 그래서 아마 파이낸셜 데이를 뭐 스토리 데이를 연다고 하니까 뭐 주주분들은 그 뉴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텔레콤도 지금 그 어제 뉴스 많이들 보셨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4,900원인가요? 그걸 내면 무료 배송해 줄 수 있게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를 SK? SK텔레콤이 공개를 했어요. 텔레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할 때 이제 무료 배송이 가능한 거죠. 뭐 전 상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마존하고 좀 협력하는 SK 텔레콤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도 있고 그 가입자만 해도 얼마야. 그래서 그 어제 뉴스가 있는데 굉장히 아닌데 가격도 저렴하고 네. 일단 구독 경제. 근데 이 구독 서비스는 회사를 지금 두 개로 나누잖아요. 신설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가 되는 거죠. 그 밑에 하이닉스도 있고 티스토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통신회사가 이 구독 서비스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존 그 통신사 쪽으로 네.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NC 블레이드 앤 소울은 진짜 재미없나 봐요. 지금 네, 10% 오늘 주가가 10%. 좀 안 좋습니다. NC 10%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바로 올라 버리네. 네.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는 급등하고. 급등해 버리네. 네. 아니 경쟁사들은. 얼마나 재미없으면 10%가 빠져. 아 NC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 우리 직원 하나가 NC 주가 주식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직원? 네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롯데에서 NC로 살짝 옮겨볼까 지금 생각 중이었거든. 뭘 NC로? 롯데에서요? 야구. 아, 야. 지난번에 NC 소프트 안녕하세요 했잖아. 작년 가을에 NC 소프트에서 뭐 직원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하는 자리에 네. 초대받아 갔는데
모자하고 외호를 준 거야. 저지라고 하지. 네? 베이스볼 저지를 줘서. 네네네. 잠바 같은 거? 집에 아니 아니 그 유니폼, 어센틱 유니폼 있잖아. 선수들 입는 거. 아 그거 한번 입어봤더니 갑자기 소속감이 생기더만. NC. 마이너스 지금 10%입니다. 네. 아 블레이던 소울이 진짜 반응이 좀 안 좋은 모양이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기대감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사실. 아 그래요? 나오기 전에도 아니었고 IP가 좀 그래. 그리고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사실 이미 네네네. 보통 이제 신작 게임 발표 전에 주가 좀 급등하거든요. 근데 NC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확인하고 하자는 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좀, 일단은 좀 지켜보죠. 뭐 네. 급락한다는 거죠 현재. 근데 매출 순위는 좀 시간이 지나야 나와서 그건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구글 플레이스토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뭐 LG U 플러스도 좀 올라가고요. LG 디스플레이 또 HMM도 지금 다시 지금 4만 원대 회복을 해서 분위기가 좋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넷마블이 한 3% 정도 빠졌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요새 좀 계속 좀 흘러내리는데 네. 3.7% 그리고 NC소프트가 10% 이렇게 좀 빠지는 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외에 DB하이텍도 이제 TSMC가 가격 인상했잖아요. 이제 바로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쪽. 그래서 오늘 4% 정도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신세계 같은 이제 면세점 업체도 오늘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게임주가 좋아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가 동반해서 5%씩 올라갔고 이제 다음 달에 뭐 수소데이 관련해서 현대차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좋은 것 같고요. 엔터사들도 계속 좀 요즘에 분위기 JYP, YG엔터 계속해서 반등이 조금씩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뭐 카페24라든가 휴젤이라든가 휴젤은 결국 GS에 인수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공시가 떠서 그래서 역시 바이오 진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GS가. 예. 근데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되니까 휴젤 주가가 좀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 노출로 오늘도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플러스 10포인트 정도 한 3,156. 오늘까지 이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900을 이제 1000을 깼다가 지금 이제 1021까지 올라오면서 오늘도 4포인트 좀 상승하고 있고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33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좀 괜찮은 건 전기전자 업종을 하이닉스 같은 예, 하이닉스 지금 600억을 하이닉스가 2% 올랐거든 지금. 예. 하이닉스 같았죠? 하이닉스. 예. 그래서 200억 산 지금 아, 외국인들이 지금 120억을 사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120억을 사는데 이 중에 지금 전기전자를 649억을 샀으니까 네네. 전기전자만 그냥 집중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섹터는 대부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현재 273억 정도 파는데 전기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아, 어쨌든 쌍끌이로 예, 쌍끌이로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두 기업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면 뭐 지수는 좀 빠지지 않겠지만 좀 다른 기업들한테 수급이 좀 분산되니까 네. 개별주들한테는 조금 그 수급적으로는 좀 분산되는 효과는 아유, 일부 있을 뭐 것 같습니다. 이 주식들 빠진 거 생각하면 뭐. 네. 자, 아직 그리고, 멀었죠. 네. 네. 그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야놀자 관련주가 오늘 조금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대표주 역시 뭐 DB하이텍,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고 미국에서도 그 여행 업종이 좀 분위기들이 좀 괜찮아서 오늘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섹터들이 주가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폴더블폰 얘기가 요새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역대 사전 판매 뭐 최다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일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니까. 이제 계속 데이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카지노 관련주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LCC도 오늘 그 무라타 이슈로 좀 좋은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빠지는 쪽은 오늘 그 마니커가 오늘 조금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빠지고 있고 그 닭고기 관련주는 좀 네네. 일부 빠지고 있고 건설기계 쪽이 오늘 좀 좋지 않은 게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7.5%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빠지는 게
근데 지분이 아마 35% 정도 희석되는 것 같아요. 만약 유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조선주도 좀 일부 밀리고 경기 민감주는 약간 그러네요. 치고 있다. 뭐 하이닉스가 제일 짱짱하군요. 네, 2.5% 가까이 2%대. 네, 맞습니다. 그 키옥시아 인수 그게 하이닉스한테 좀 좋게 작용하나 봐요.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삼성은 압도적 1위니까 사실은 뭐 별 영향은 없는데 어차피 흑자인데 그 후발주자잖아요.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선발주자 이 두 개가 그냥 합쳐버리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또 투자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좀 호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는 2% 정도 네. 상승, 코스닥은 0.47% 정도. 이번 주는 오늘 어쨌든 뭐 장이 끝나봐야 되겠어. 이번 주는 계속 그 오른 거죠? 어쨌든. 네, 4일 연속 지금 4일 연속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유, 또 올라야 돼. 올라야 분위기가. 네, 아유, 맞습니다. 올라야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를 거냐? 여기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한 거랑은 역시나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V자 반등은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네요. 계속 좀 오르고 있어서 일단 좀 분위기는 괜찮고요. 어제 그랬지 참 집중합시다. 네. 방심하지 말고. 네. 네. 약간만 집중 안 하니까 빨리더라고. 네. 농담을 못 하겠어요 이 시간에. 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아직 기계의 영향권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네. 그 이제 정프로님이 계속 그 시장 안 좋은 거 중에 가장 큰 게 IPO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네. 저의 네.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네. 여러 가지 악재는 물론 있지만 코스피가 유독 부진했던 이유 다른 나라보다 역대급 IPO 때문 아니냐. 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몰렸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빅 IPO가 많았던 적은 없었대요. 이렇게 몰려가지고 나왔던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예. 하반기에 이렇게 그냥 거의 30년 동안 봤는데 네. 처음 봤어 이렇게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장 그때 약세의 가장 큰 트리거링이 크래프튼이었던 것 같은데 네. 크래프튼 그때 공모가 이하로 무너지면서 네, 그죠 경쟁률 아주 안 좋았죠 안 좋고 네, 안 이럴 때 네. 개인들 네. 수급이 깨지면 이거 장 어떻게 되냐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8월 상장 카뱅, 뭐 크래프톤 포함해서 상반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까지 이게 이제 3주 안에 MSCI 이제 8월 30일 날 또 편입 있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코스피 200 다음 달 9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편입이 다 돼요. 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벤트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급은 아직 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 새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 기존의 그 대형주들이 수급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나빠서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수급 이슈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인데 8월 31일, 9월 9일 두 번 남아 있는 이제 이벤트가 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어쨌든 끝나고 나면 수급이 좀 가벼워지거든요. 네. 이제 의무적으로 편입하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9월 둘째 주까지 그 옵션 만기까지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건 수급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자라는 좀 보고서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그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합병 논의한다 이제 그 언급이 나왔는데 물론 이게 그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또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경민 애널리스트 이제 그 보고서를 좀 참고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은 그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에는 아마 PER이나 PBR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경쟁사가 어쨌든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바닥권인데 PBR이 좀 올라갈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음흠.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경쟁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사계절에서 혹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네.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이제 바이오시밀러 처방액 데이터가 좀 나와서 잠깐 좀 말씀해 드리면
우리 한국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 이제 진출해 있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KTB 투자증권의 이지수 이혜린 이제 연구원님이 데이터를 적어주셨는데 그 레미케이드라 그러죠.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의 오리지널 제품인데 존슨앤존스 제품이에요. 네. 요게 이제 요번 처방액이 나왔는데 연간으로는 15.6% 역성장을 했고 오리지널 제품이 그다음 월간 기준으로는 13.8% 역성장을 했는데 점유율은 70.7%입니다. 2등이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랍니다. 이게 2등인데 이번에 100% 증가를 하게 됐고요. 연간 기준으로 성장률이 그다음에 이제 월간 기준으로도 12.7%, 점유율은 21.5% 증가 이제 하고 있고 3위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그 이게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레플렉시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읽기가 좀 애매한 발음이 FX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제품도 36.2% 성장을 했고 월간 기준으로는 소폭 성장했습니다. 0.7% 점유율은 네. 7.8%. 그래서 실제로 셀트리온 이번 좀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그리고 뉴스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가 결국 공모가를 좀 낮춰가지고요. 10월 달에 코스피 입성하는 걸로. 또 입성해요? 예, 일단 결정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하고 SK 빼면 별거 없는데 그죠? 대부분 대어급이 보니까 예. 카카오, SK.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그건 아마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것 때문에? 예, 그 GM 볼트. 볼트 때문에.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네. 그런 좀 뉴스가 이 정도 네. 살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영선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장 그리고 주요 뭐 증권사들 리포트까지 쭉 살펴봤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